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그거보다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앙이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와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와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뇌체가 생각나야 되고,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 또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생각이라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말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죄를 씻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 올 때마다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를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서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씻는 기능이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른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항상 똑같거든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요. 과자를 만들고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기 전에 하늘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명절 때 되면 송편을 빚고 음식을 만들어서 특별히 그 음식은 먹기 전에 먼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부모님,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과자를 만들었다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황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과자를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서, 1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저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기드론 기본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에까지 몰래기라고는 신당을 지어놓고 심지어는 자기 집의 자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불에다가 불이 던져요. 그 신당에는 여사제가 있어요. 아주 예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거기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남자들하고 몸을 섞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여사제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무조건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도벳사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대통령 구속시켜버리고 또 구속될 준비를 하고 있고 설마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다 푸는 이유로운 줄 아는데 실제는 나라가 절단되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려면 사고만 나요.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갈 때까지 갔어요. 자,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갈 때까지 가면 어디 가요? 법원에 가잖아요. 이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좋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너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감옥 갔다가 나와서 누가 고발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이빨을 가는 거야. 일을 가는 거야. 자, 갔다 와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자를 죽이고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비밀병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들대로 가고,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대로 가, 나는 내 갈 대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마저 이제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야? 이 예레미야가 눈물이 선장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처녀들아, 시온의 성과,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선포한 그 내용의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너 처녀 시온의 성과가 내 눈을 밤초경에, 내 눈을 쉬게 하지 말라. 내 눈을 스스로 쉬게 하지 말라. 밤초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눈물을, 내 눈에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던 유다 민족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가 타는 심정이 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망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짐을 지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인자가 많으시고 진노 중에 심판을 베푸신 게 아니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시려고도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확 유황불,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성품도 있으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죽이려다가도 살려주시고 심판하시려다가도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가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서 하나님께 승부기도를 하는 거예요. 승부기도. 이 사람이 비밀병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누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부 간에 그렇게 못해요. 믿음은 내 몫이야.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주님을 만나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거는 고통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연단은 내 연단은 내 연단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종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그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 같이 살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 같이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이야 이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양육해 주지 않아요.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수단으로 지식 축적이 불과해요. 실제는 같이 합시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고난도 당해보고요. 나만이 당하는 연단이야. 그러니까 전사님도 낙심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자식의 고난당하는 거, 몸이 아픈 거, 뭐 이렇게 저렇게. 나도 처음에는 성령의 불사역이나 성령의 능력을 전혀 예측 못하고 능력만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장일단이 있어요. 전면도 있지만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 몸의 일부를 내줘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믿음으로 죄야 기도해서 능력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다 축복받고 다 응답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믿으면 믿을수록 죄임에 더 어려운 거 시켜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시더라고요. 철이 드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시켜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 기업이 또 있고 외국에도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민족을 떠난 거예요. 이거는 한국 유명한 기업들도 중국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삼성에서 핸드폰 공장이 삼성 어느 지역에서 떠나니까 중국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삼성그룹 그 공장이 철수하니까 호텔 집이면 몇백채 가게 식당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 돼가지고 텅텅 빈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는 거야. 시진핑이 내년에 시진핑 온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놓고 지금 강축전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일본은 이미 중국으로 붙을 쪽으로, 중국 붙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뭐, 설교하다 정치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2만 5천 명 이하로는, 2만 5천 명인가 2만 3천, 그 이하로는 절대 줄지 않는다. 2만 5천 명 이상, 2만 5천 명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한국에 주둔시킨다. 이렇게 딱 모두를 봤는데 자기가 서명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트럼프가 계속 압력 넣고 방위비 더 올리고 미군 주둔비까지 다 올리고 올려고 하는데 일본은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항복해버리고, 한국은 끝까지 버티니까 한국은 유익한 쪽으로 지금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물질의 축복도 받을 때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의 교회 오는 사람은 성령 불받게 하고 능력받게, 이게 아니고 지금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교세에 비해서 사회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야. 자, 우리 교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오잖아요.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섬겨주고, 먼저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저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나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선교사고 다 목사고 다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사고 모두가 사명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복받고 예수 믿고 교회만 출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내가 일반적인 깨달음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영의 세계도 계속 찾고 더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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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성도들, 여러분들도 계속 흔들면서 너 생각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는 계속 더 성장해야 된다, 더 깊이 다뤄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나. 지금 능력받고 은사받고 은혜받고 이것으로, 지금 체력에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들 연단 받는 것도 그 이 연단 받는 것을 연단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설명을 차근차근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룡산 신도암이라는 곳에 가면요, 한국의 사이비 교주들의 총본산이 거기에다 있어요. 이단들의 총본산. 옛날에 이단은 산에 가서 신비주의를 통해서 뭐 계시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은 그곳에 다 있어요. 무당들도 그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서 도를 닦고 계룡산에서 신내림을 받고, 계룡산, 용문산,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가는 게 어디냐, 제일 귀신이 센데 역사한 데가 마니산. 마니산, 여기 강화 마니산. 거기 가면 마니산에 뭐 칠성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체전도 어떻게 해요? 시작은 마니산부터 해요. 마니산에 가지고 칠선녀들이 그 성화 치유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국 전역으로 도는 거야. 이게 세계 올림픽 시작도 그리스 아테네 그 저기 뭐 사제들, 여사제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 다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 또 그 우리 이제 벨기에 사케스 목사님 고향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예요. 지금 거기에 새롭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가면서 아테네 그리스의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했던 그런 장소까지 다 성주술래, 우리가 성주술래 돈 몇백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서 안 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같이 우리가 함께 하면 그런 데까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가서 다 확인하고 다 볼 수 있어요. 점점 주님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갔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포기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바빌론에 와서 정복을 다 하는데, 정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인데 또 다른 한 면, 보이지 않는 면, 뒷면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들이 고난당하면 부모는 고난당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네.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말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하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병 걸렸다 그러면 가족들이 누군가가 또 어떻게 해? 당사자도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가 지금 망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지치고 그러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 중에 또 그 자식이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부담을 진다니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셔. 부담을 지셔. 야, 전쟁에 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기로 했는데 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고난을 직사게 당하고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죽고 싶은 것 찢어질 만큼 다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기능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성에 싸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까지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 받은 종들을 보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시켜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야 너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너 전쟁에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 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종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특히 기도를 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치는 선지자는 특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메어 터지는 거야. 너가 기도해도 안 돼. 저것들은 죽여야 돼. 나 포기할 거야. 포기하기로 작정을 딱 해버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죄를 지우고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또 백지 상태에 또 죄를 짓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지금까지 애쓰시고 마음이 막 상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제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비밀의 방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지려고 해서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깨에다 손을 탁 얹으시고 하얀 백옷 같은 세마포수를 입으시고 어깨에다 띄시면서 같이 걷자 아들아 같이 걷자. 그래서 같이 걸었어요. 지성소 안에 비밀의 방에 가서 걷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높으신 분이 아주 어린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 넌 이렇게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 같이 내가 우리 손녀 손주를 보면 그런 듯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머리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손주 목사님 손주 보셨어요? 손주 부실 때 곧 오겠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쭉 닮은 손주들이 생기는데 근데 거의 사모님은 안 닮고 나를 닮았어요. 대머리도 홀로덩 까져가지고 근데 걔가 꼬라지를 부리고 걔가 성질을 부리고 내가 너무 이쁘면 저는 때리거든요. 이 말을 그냥 탁 새끼 대가리는 까져가지고 대머리는 까져가지고 엊그제 저 1,000원짜리 구겨진 거 줬다고 빳빳한 거 달래 얘가 참나 우리 찬양이 둘째는 빳빳한 걸 내가 줬거든. 사랑아 태양아 선물 줄 테니까 와라. 내한테 의자 이렇게 했는데 올라타가지고 내가 콕 한 거 막 뽀뽀를 하고 기장고 뽀뽀 여기다 뽀뽀 여기다 뽀뽀 그러니까 그것 보고 막내 그놈은 나는 형처럼 안 했고 그런 눈치야. 야 너도 뽀뽀하면 내가 1,000원 줄게. 근데 안 해. 선물 줄게. 그러니까 어디 봐? 아니, 나를 친구로 하나. 어디 봐?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내가 주머니에 드시니까 어디 봐? 확인하는 거야. 없잖아. 그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마뜨기를 이걸로 탁 때려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뻐도 때리고 귀여워도 때리고 밉다고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해. 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도 만나주옵소서. 이미 영으로 우리가 가운데 계시지만 막 울어 제키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 영을 열어서 나를 끌어올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많이 애쓰셔서 고생하셨는데 나 이제 풀려나고 싶다. 너희들의 문제로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 너무 힘들다. 나도 괴롭다니까. 하나님이지만 전지전능하지만 나도 힘들다니까. 너희들은 1%도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니까.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뭐 부르짖고 말씀을 외치고 해도 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해. 이 내가 한이 맺혀있는 너희들의 죄된 그런 모습을 내 마음을 풀어주지 못해. 너희들 예배는 내가 안 볼 거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의 기도나 예배나 찬양 다 미신적 제사로 다 전락해 버렸어. 너희들만을 위해서 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못된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변덕스럽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꾸 누군가가 자꾸 막 하나님을 아픈 마음을 막 쑤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셔요. 엊그제 주님이 빨리 안 주시니까 사모님이 막 그런 기도 했대요. 주님
나는 나라도 김용도 목사님 좀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정우숲에 아 그렇게 되면 저렇게 울고 통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이 교회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 어디 갑니까? 길바닥에 네 빨리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 듣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가 비밀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점. 재능과 실력보다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실력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꾸만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 겉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와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너희들 너 때문에 못 산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좀 더 뜨겁게 만들고 누구든지 이곳에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입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고